우리 이제 골퍼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이 벙커를 탈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 모래를 내려친다는 거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백스윙에 올라가서 이 벙커를 이렇게 탁 치고 끝나는 거야. 백스윙에 올라가서 이 벙커를 이렇게 탁 치고 끝나는 거야.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보지 않아? 자, 우리 이 벙커 같은 경우는 익스플로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뭐 발을 묻어야 한다, 뭐 클럽을 열어서 뭐 볼에 뭐 반인치 뒤를 쳐야 한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 그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벙커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이 포인트에 대해서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벙커는 모래가 멀리 날아가야 돼요. 이것만 기억을 하세요. 여기에서 딱 치고 끝나면 이 모래는 날아가다가 후두둑 하고 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모래를 치고 모래를 멀리 보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스윙보다 저는 팔로우스루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찍는 게 아니라 이제 짧은 거리라고 가정을 하고, 물론 여기에 선을 그으면 안 되지만 저는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한 골프공 두 개 정도 뒤쪽에다가 클럽을 놓아주고 내가 치고자 하는 곳에 클럽을 놓아줍니다. 볼은 왼발 뒤꿈치. 백스윙, 팔로우. 이렇게 이 팔로우 스루에서 속도가 줄면 안 돼요. 볼을 땅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볼을 때리고 오히려 피니쉬를 할 지언정 절대로 팔로우 스루에 이 속도가 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L2L, 약간 클래식한 방법이긴 하지만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 왼팔이 L, 그리고 볼을 때렸을 때 L, 이 L이 중요해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벙커 레슨을 할 때 손목을 절대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어? 네, 많이 들어봤어요. 그치. 이 그립 끝을 끝까지 끌고 가면서 이렇게 가야 한다. 뭐 저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이제 모래를 딱 얹어 놓고 손목을 안 사용하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연습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일반 골퍼분들이 이 모래를 익스플로어 하기 위해서는 클럽의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손을 그대로 두고 이렇게 가는 방식보다는 우리가 여기에서 L, 그렇다고 이렇게 손목을 스코핑해서 칠하는 게 아니라 L, 그래서 롤링이, 클럽을 조금 오픈 시켜놓고 롤링이 있어주면, 이렇게 롤링이 있어주면서 클럽 스피드를 올려주는 거예요. 자, 골프공 뒤에 두 개 정도에다가 헤드를 내가 치고자 하는 곳에 딱 클럽을 두고 팔로우 스루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팔로우 스루에서 속도가 나야 한다. 그래서 L2L이 돼야 합니다. 지금 여기는 앞에 턱이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또 벙커를 보면 턱이 높아. 겁이 나니까 이 벙커를 띄우려고 이게 눕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혹시 지인분들한테 핸드폰으로 촬영을 한번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 벙커가 턱이 높기 때문에 띄우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저는 많이 봅니다. 이렇게 왜 너무 높으니까, 턱이 높으니까 사실 저 같아도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면서 오른쪽에 굉장히 체중이 많이 남는데 그냥 앞으로 한번 걸어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L, L 하면서 앞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 둘, 셋.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뒤로 가면 안 돼요. 무조건 실패해요. 뒤로 가면 꽝이야. L, L 앞으로 나간다. 이 클럽의 로프트, 즉 샌드 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뭐 58도, 60도 웨지, 로프트 각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래를 치면 자연스럽게 익스플로어가 되면서 뜹니다. 여러분들이 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누우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고, 물론 필드 나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치고자 하는 곳, 공 뒤에다가 선을 좀 그어 놓고 내가 그 부분을 잘 치는지도 체크를 해 보시는 거는 좀 부수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아요. 뒤에를 치면 칠수록 거리는 짧게 나가고, 똑같은 스윙 세기와 똑같은 강도로 치더라도 볼에 근접해서 치면은 거리가 멀리 나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스피드를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과연 내가 치고자 하는 곳에 정확히 맞나,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꼭 한번 해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